궁금한 이슈, 놓치고 싶지 않은 이슈를 추정합니다. 오늘의 이슈는 최악의 봄 가뭄이 6월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충남의 사정은 어떤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이 가뭄 경계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농작물 피해가 속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특히 충남 서부 지역은 물이 없어 모내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193.6mm,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악의 봄 가뭄에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충남을 대표하는 쌀 생산지 당진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긴 가뭄에도 모내기는 무사히 마친 것 같았는데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계절 푸른 물길이 흐르던 삽교가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춘남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 당진 삽교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원래는 물이 이 위에까지 차 있어야 되지만 지금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고 빈 배도 덩그러니 풀숲 위에 놓여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지 저희 이춘남이 추적해보겠습니다. 당진을 비롯해 충남 서북부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삽교호 총 저수량이 8,400톤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저수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에 비가 한 20mm가량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10% 이상의 수위가 지금 상승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예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담수량인 거예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작년에 65% 정도의 저수율이었었는데 현재 42% 저수율이니까 아직도 20% 이상의 저수율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틀 약한 비가 내리면서 삽교 저수율이 상승했지만 가뭄을 해소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삽교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농민의 수가 12,000명이 넘는다고 하니 그동안 농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애같았을까요? 속상하네요. 이번 가뭄 때문에 주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때 여러 좀 어려움이 있으셨겠어요? 지난 5월 29일 날 저수율이 급감해서 제한급수 체계를 가동을 했고요. 그때부터 4일 급수, 3일 단수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제하고 이틀 동안에 비가 와서 저수율이 어느 정도 확보돼서 이제 제한급수 체계는 좀 완화된 상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삽교호에서 농경지로 흘러가는 물길. 반가운 단비 덕분에 수로에도 오랜만에 물이 찼습니다. 이번 가뭄이 심할 때는 어느 정도였어요? 네, 이번이 이제 가뭄이 가장 심할 때는 저수율이 28%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상류 부분의 양수장들이, 조그만 양수장들이 6개 소가 있는데요. 그 양수장의 흡입구가 드러나가지고 그 양수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2단 양수라든가 물막이 시설을 해가지고 양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때 삽교의 농업용수가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을 만큼 당진 지역의 가뭄은 심각했습니다. 6월 이맘때면 당진은 마을마다 마늘 수확에 고구마 모종 심느라 분주하다고 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파종은 잘 마쳤을까요? 파종 중요한데요. 여기는 심평면 금천입니다. 우리의 여느 고향 마을처럼 농가밭이 많은데요. 모내기를 마친 벼들도 자라고 있고 밭작물을 심은 곳들도 있고 심기 위해서 밭갈이를 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저 위에 지금 뭔가 심으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날이 가물다고 일손을 놓을 수 있나요? 특히 올해는 땅이 바싹 말라서 밭 가는데도 시간이며 품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문 땅에서 작물이 잘 자랄지 걱정되더라고요. 여기는 뭐 심으시는 거예요? 이게 쌀이 대콩이야. 아, 콩이네요? 쌀이 대콩. 와, 이제 콩 심으면 또 적당하게 비가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여기서 농사 지은 지 35년째인데 이렇게 몇 달 가물긴 처음이에요. 3월 감자 타종하고 이후로 오기는 몇 번 왔어요. 근데 많이 와야 20mm. 두 번인가 세 번 왔는데. 그리고 이 5월, 6월로 들어서는 전혀 안 오고.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봄 가뭄에 바싹 말라버린 밭, 3월에 심은 감자도 이제 곧 수확을 해야 하는데 작황이 예년 같지 않아 주민들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어떤 작물들 주로 재배해요? 주로 감자, 고구마, 마늘, 생강, 고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비가 적당할 때 딱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적당한 비에 그 비성분의 비료가 있어가지고서 작물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가물어서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예, 지역 주민들이 지금 35년 만에 큰 가뭄이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밭엔 지난 5월 고구마 모종을 심었는데요. 한창 물을 먹고 자라야 하는 시기에 땅이 마르다 보니 이렇게 타버린 모종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고구마 심고 비를 맞아보질 않았어요. 약하게 이슬갱이 조금 맞고 그냥 가물었어요. 죽어서 다시 이었는데도 죽어서 빈 게 많아요. 우리 완전 가물었어요. 메마른 땅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황. 신평리의 주민들은 회의를 통해 비상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가뭄 대비를 위해 설치한 마을 관정을 통해 농업 용수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야, 마을 높은 곳에 탱크가 하나가 있네요. 네네. 신평면 금천릴리 우리 마을은 다른 지역보다 가뭄이 매우 극심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당진시 건설과를 통하여 밭 기반공사 지원사업으로서 가뭄에 대비하여 농업용수 대형 관정과 대형 물탱크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40여 농가주가 이 극심한 가뭄에도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밭작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탱크에 저장된 지하수를 이제 40여 농가가 함께 사용할 예정인데요. 먼지 풀풀 날리던 콩밭에도, 말라버린 고구마 밭에도 고마운 단비가 돼줄 겁니다. 야, 이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만 봐도 기분 좋고 시원하시겠어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올한 가뭄이 나가지고서 이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기가 좋습니다. 아, 이제 다들에서 또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요. 아, 당연히 비가 빨리 와야죠. 우리 이장님도 기분 좋으시고 우리 농민분들 모두 기분 좋으시지만 이 고구마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기분이 좋고 이 가뭄에 이런 단비처럼 비가 내리니까 참 좋지요. 행여 1년 농사 망칠까봐 마음 졸이던 주민들, 80평생 이런 가뭄은 처음 본다는 안창록 어르신도 밭고랑을 흠뻑 적시는 물줄기를 보시더니 한 걱정 덜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딴 뒤는 지금 다 이 저기 심은 곡식이 다 절단 났어. 이렇게 장치해 놔서 여기는 혜택이 많이 갔지. 그거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다 있어야 돼요. 동네마다. 방수량이 예년의 절반에 그치면서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밭으로 가는 물길도 점점 말라버리고 있는데요.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이 농민들의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모쪼록 발빠른 대응과 지원으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